네, 안녕하세요. NJ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여기는 지금 제가 뉴욕에서 잠시 지금 사용하는 그 방을 그 오피스로 만들어 놔서 여기 이제 맥북 회사 작업, 그다음에 제 개인 작업, 뭐 렌더링이라든지 트레이닝 같은 거 걸어놓고 작업하고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하고, 사실 이한평 정도 되는 이 공간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가장 이렇게 안락하고, 비디오를 같이 찍고, 그 다음에 제가 뭐 개인 작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이런 그런 장소인데, 사실 그 전에도 이렇게 좀 찍을까 생각했었는데, 그냥, 예, 좀 아쉽긴 하네요. 어차피 이사 와버려가지고. 어쨌든, 오늘은 유튜브 이렇게 하시면은, 뭐, 1000명 정도 넘고 하면 다 이렇게 뭐 감사 영상을 찍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금 약간은 늦었지만, 좀 바빴어요. 이사도 하고, 막 이것저것 워크숍도 있었고, 회사 작업도 있었고, 좀 바빠가지고, 감사 영상을 못 찍다가, 이제 좀 시간이 돼서, 예, 여러분들께 감사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 보면 뭐, 1000명 넘는데 뭐, 2주일, 뭐, 한 달, 두달 걸렸다고 하는데, 그말 듣고서, 아, 그렇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언제나 그랬듯이, 현실은 항상 다르죠. 아, 그런 걸 느끼고, 저 같은 경우는 1년 6개월? 1년 7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500명까지가 1년 한 3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고, 500명에서 1000명까지는 좀 금방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프로 그리면 뭐,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나. 아니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주춤하고 있다. 네, 그렇게 이제 보면 좋을 것 같고, 네, 비디오가 한 300개 정도 올라간 것 같죠. 어떤 의미로 보면 좀 열심히 한 편에 속해요. 왜냐면, 이렇게 다른 작업이나 일 같은 거 하면서 한 1년 6개월 정도 즈음에 300개 올리는 게 쉽진 않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피드백 주시고, 특별히 굉장히 전문 영역 중에 전문 영역이잖아요. 그죠? 하는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열성적으로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300개 이상 정도 영상을 올릴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건축도 정말 적잖아요. 그 중에서도 설계도 굉장히 적고, 설계 중에서도 컴퓨테이션 더 적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1000명 정도가 이렇게 넘었다는 게 되게 조금 저한테는 의미가 있고, 개인적으로는 곱하기 10 혹은 100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뭐만 명, 10만 명 정도 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200명, 300명 때부터 응원해 주셨다는 분도 계시고, 어쨌든 피드백이 오면 막 바쁜 거에 막 치이더라도, 아, 그래도 좀 한번 해봐야겠다, 비디오 이런 거 올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이렇게 시간을 쪼개서 아이디어도 적고 해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뭐 사실 그한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아직까지는 조금 어린 나이고, 그리고 배우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좀 잘못된 부분들이라든지 제가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되게 포커스 돼 있는, 되게 편협된 생각들을 이제 주장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너그럽게 봐주시고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고, 특히 이제 우리 채널 구독자, NJ 채널 구독자분들은 균형감 있게 생각할 수 있는 실력이 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왜 다들 유튜브 한다 그래서 뭐 하냐 그러면은, 아, 이런 거 하는데 그러면, 아, 재미없겠네, 아무도 안 오겠네, 다들 그런 거 하면 안 돼, 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어떤 지식적인 측면이라든지 자기 어떤 경험 같은 것들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그런 어떤 갈급함이 있었고, 그런 갈급함을 찾아서 헤매시는 어떤 좀더 고급진 여러분들. 예, 그래서 제가 좀 약간 개떡같이 이야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여러분들이라고 저는 이렇게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 제가 좀 편하게 그냥 하고, 좀더 극단적으로 비유를 좀 드는 케이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디오를 좀더 편하게 만들 수도 있었고요. 그래서 왜 그런 얘기 있죠? 이렇게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제 손가락 보지 말고요. 그런 식으로 제가 어떤 그 하나의 예를, 이게 사실 좀 되게 애매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되게 생소한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 예를 든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좀잘 이해해 주시고, 궁금한 부분들은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뭐 인터넷 좋은 게 뭐예요? 네, 그런 식으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수 있으니까 그렇게 서로 자라나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따로 어떤 채널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500명, 구독자 500명 때 제가 찍었던 감사 비디오에서 큰 구조를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플레이리스트가 한 10개가 넘어갈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뭔가 더 늘리고 뭐 하는 거는 의미가 없고, 주어진 부분들을 좀 더 성실하게 그 컨텐츠를 채워나가면서 그 처음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접하거나 아니면은 어느 정도 저랑 관심사가 맞아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이 학습하기 편하게 뭐 그렇게 이제 좀 더 컨텐츠를 좀 더 잘 쌓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좀 감사드리는 게, 어쨌든 이제 우리 라이브 채널에서 제가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주변에 있는 그 일촌 그 형 동생 누나 분들에게 이제 부탁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흔쾌히 응해 주시고 같이 좀 지식과 어떤 경험들을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좀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주시고, 제가 혹시나 이렇게 인터뷰라든지 이런 거 이제 하자고 했을 때 좀 긍정적으로 받아주시고, 같이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가 아는 거 같이 나누고 내 관심 있는 것들, 내 경험한 것들 그거 공유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약을 하면, 딱히 변하는 건 없고 계속 컨텐츠를 잘 쌓자. 그리고 여러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그 피드백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뷰라든지, 아무래도 제가 와서 설문조사 했을 때 좀 렉처 부분을 많이 올려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어떤 코딩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도 좀 더 하이레벨로 좀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공유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다지 변하는 건 없고 열심히 하겠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되게 신기하게 저희 채널이 멤버십이 열렸어요. 제가 알기로는 뭐 한 2만 명 이렇게 넘어야 되는데, 어쨌든 1000명이 넘었는데, 뭐 게임 채널도 아닌데 어쨌든 1000명이 넘었는데 유튜브에서 저를 이쁘게 봤나 봐요. 그래가지고 멤버십이 열렸습니다. 이게 뭐지 해가지고서 일단 설치는 해놨는데, 한 두 분 정도가 멤버십 가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되게 감사드리고, 멤버십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여러분들 동영상 강좌라든지 뭐 인터넷에서 어떤 구독하는 개념으로 하면 어떨까라고 해가지고, 또 후원 차원에서 멤버십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NG 채널을 시작했을 때도 돈이 없고, 그 다음에 좋은 학교 못 가고, 그리고 배우고 싶어도 못 배우는, 좋은 교육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불균형 부분을 조금 방지해보자. 가령 내가 하고 싶다는 열정만, 의욕만 있으면 조금 이런 머티리얼이라든지,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비싸게 돈 주고 정말 속된 말로 개고생하면서 배웠던 부분들을 스스로 좀 정리를 해가지고, 내가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겠다 라고 해서 그 머티리얼들을 이제 공부하고자 하시는 열정 있으신 분들에게는 이제 공짜로 오픈, 그러니까 배우고 싶어도 배우지 못하는 그런 분들에게 그냥 프리로 이제 오픈을 하자라고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하고 있고, 그거는 변함이 없어요. 예, 뭐 멤버십을 하든 뭘 하든 일단은 모든 그 교육 컨텐츠에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다 보실 수 있게 하는 게 일단 이 채널의 기본 기조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어떠한 제한 없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차등을 두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고요. 사실 막말로 얘기해서 돈 벌려고 했으면 다른 거 하죠. 예, 회사 일을 좀 더 열심히 한다던가 프로젝트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동영상 강좌 같은 거 찍어가지고 온라인으로 강의 같은 걸 하면 사실 돈은 더 벌 수 있죠. 근데 이제 제 목표가 그게, 일단은 이 NJ 채널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목표는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에서는 이것저것 장려를 하더라고요. 몇 개 채널 멤버십을 이렇게 나누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뭐 미리 그 예약된 비디오를 먼저 본다던가, 아니면 뭐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 저의 일상을 공유한다던가,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뭐 편집 안 된 영상을 올린다던가,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인커리지를 하더라고요, 유튜브 그 채널 측에서. 그래서 뭐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항상 뭔가 좀 도전하고 이렇게 푸시 바운더리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과연 여기서 어떻게 어디까지 통할까, 어디까지 될까, 뭐 이런 궁금증이 좀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어서, 사실 뭐 이 컨텐츠를 만들어서 건축 쪽, 특히 컴퓨테이션 쪽 얼마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도움이 될 수 있을까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후원해 주는 차원으로 해서 뭐 멤버십을 가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멤버십 되신 분들끼리 따로 이렇게 좀 모여가지고 제가 어떤 부분을 좀 더 드릴 수 있을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우리가 이미 공유하고자 하는 부분들에서는 다 퍼블릭으로 하되, 멤버십 분 중에서 어떻게 보면 좀 적극적으로 저에게 뭔가 요청을 하시면은 같이 뭐 녹화가 없는 라이브를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고, 그거는 한번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봐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게좀더 적극적이고 좀 재미있게 시간이 지났을 때좀더 많은 그 내용을 좀더 많은 화학 반응을 낼수 있는 게 뭔지 고민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그 멤버십이 있으니까 후원 용도로 여러분들이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가입 후에는 멤버십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서 뭐 라이브 채팅을 한다던가, 아니면 여기 유튜브에서 권해주는 것처럼 뭐랄까요, 일상이라든지 편집이 안된 것들을 먼저 올린다던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한번 고민을 해보죠.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거지만 한번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가끔 이렇게 주변에서 물어요. 이렇게 유튜브 채널 해가지고 원하는 게 뭐냐, 어떻게 뭐 이거 하면 뭐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아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시간 얼마큼 쏟냐, 네가 공부했던 자료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공유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랑 희소성이 좀더 떨어지지 않겠냐,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 채널을 하는 저희 어떤 스탠스를 꽉꽉 짜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뭐 반복되는 얘기겠지만 한번더 이야기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서 공부하고 일을 할 때도 그랬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좀더 이렇게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그 영역이 사람들이 좀 많이 알고 긍정적으로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죠. 근데 그런 가속도에 한 점이라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이미 사실 방향성은 정해졌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많은 학교에서 혹은 많은 실무자들이 이런 공부를 하고 싶어 하고 많이 물어보고, 확실히 옛날보다 스탠스가 많이 바뀐 건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속도감을 좀더 이제 가속도를 붙이기 위해서 제가 이 채널을 통해서 하는 모든 액티비티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10년, 20년, 한 30년 이렇게 후딱 흘렀을 때 이제 더 이상 스페셜리스트가 아니라 다들 이제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어떤 테크놀로지를 이렇게 좀 힘들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어떤 환경이 만들어지면 참 재밌겠다. 그때 일하는 저도 더 재밌겠죠. 환경이 많이 변했으니까. 더 같이 재밌게 그렇게 할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죠. 이런 채널도 한 10년 전에 했어봐요. 사람들 다안 모이고 더 이렇게 몰랐겠죠.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공부를 하고 하니까 점점 세상이 변하는데 좀더 도움이 되고, 20년, 30년 뒤에는 좀더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많아지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뭐한번 사는 인생, 뭐 일도 재밌게, 공부도 재밌게 하면 좀 이렇게 소풍 자체가 즐거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1,000명 구독자 굉장히 감사드리고, 굉장히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좀 깨달아지고, 같이 좀 재밌게 이렇게 앞으로도 1,000명, 2,000명 뭐 질문이라든지 재밌는 이벤트들 같은 것들도 많이 만들어가지고 놀면서 공부하고 재밌게 다양한 것들을 시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구독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 안녕.